오늘 제 얼굴 보면 굉장히 쫙쫙 V라인으로 당겨져 있지 않나요? 약간 입모드의 상위 버전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뜨거워요. 얼굴 전체에 넣는 거는 굳이. 여기가 지금 굉장히 짠짠합니다. 저는 이중턱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이중턱. 확실히 다리 라인은 조금 예뻐졌어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 그리고 저의 요즘 제일 관심사 시술 그리고 살 빠지는 거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몰랑이분들도 친구들 만나면 야 나는 요즘 얼굴 여기가 고민이야. 나 요즘 이런 거 해볼까? 야 어디가 이벤트 하던데?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저는 친구들 만나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최근에 받았던 시술들 살 빠지는 약간 바디 관련된 시술들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각 시술에 대한 비용, 장점, 단점, 6개월간의 후기까지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몰랑이분들이 아무래도 시술에 대해 조금 고민이 있거나 관심이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하나씩 풀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작년에 제가 결혼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술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시술 관련된 그 영상도 준비를 했었으니까 그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시술 영상 안에서 제가 실리프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리프팅을 받은 지 지금 6개월이 지나서 간단한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리프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수면 마취를 하는 실리프팅이 있고 민트실이라고 하나 약간 부분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간단한 마취를 해서 시술을 하는 실리프팅이 있어요.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만족했었고 즉각적인 효과가 보였었는데 가장 큰 단점으로는 비용이 정말 너무 비싸서 저도 정말 결혼 전에 큰 마음을 먹고 받았던 시술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났으니까 이제 리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실리프팅이 6개월이 지나니까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이건 근데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제 완전히 이제 수면 마취를 하고 리프팅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부분 부분적으로만 내 얼굴형에 맞춰 쳐서 들어가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다시 돌아오긴 했었고 또 실리프팅을 해보고 난 후기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얼굴 전체에 넣는 거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굴 전체에 넣을 정도의 비용을 내고서는 약간 굳이 라는 생각이 들고 실리프팅이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부분은 저는 팔자 주름이었어요. 팔자가 여기가 약간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약간 눌러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쪽에 넣었을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많이 봤었고 그 어떠한 시술이랑 비교를 했었어요. 때도 실리프팅이 팔자 주름에는 가장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도 팔자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필러 같은 것보다는 전 차라리 실리프팅으로 쫙 당겨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팔자 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은 실리프팅 쪽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혹시라도 실리프팅을 받는다면 얼굴 전체를 할 것 같지는 않고 팔자 주름이나 이 안쪽에 집중 적으로만 해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받은 시술이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한데요. 튠페이스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 얼굴 보면 굉장히 쫙쫙 V라인으로 당겨져 있지 않나요? 제가 튠페이스를 받은 지 지금 한 3, 4일 정도 돼가지고 이제 약간 또 효과가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튠페이스를 지금은 4회차 이상 받았고요. 이 튠페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장비 이름 자체가 튠페이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도 튠페이스가 뭐지? 튠페이스 어디에서 받을 수 있지라고 한다면 그 장비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튠페이스 검색해보니까 기계? 기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튠페이스가 종류가 진짜 많아요. 저는 뭐 한두 가지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팁이 엄청 다양하다 보니까 얼굴 전체에 리프팅을 도와주는 팁 그리고 세심하게 눈가 쪽에만 집중 쪼여주는 팁 그리고 약간 그 셀룰라이트 지방세포를 없애주면서 리프팅을 같이 도와주는 팁 등등 엄청 많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팁을 정할 수 있어서 이거는 아무튼 약간 사람 바이 사람? 얼굴 바이 얼굴일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저는 총 세 가지 팁을 사용을 했거든요. 약간 얼굴 전체에 진피층까지 레이저를 쏘아주는 팁이랑 눈가 쪽 세심하게 이렇게 포인트 더 깊게 쪼여주는 팁이랑 아까 말했었던 셀룰라이트 같이 정리를 해주는 팁 이 세 가지를 같이 사용을 했고요. 뭐랑 비슷하냐고 물어본다면 입모드랑 조금 비슷해요. 약간 입모드의 상위 버전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그 부항 뜨듯이 흡착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뜨
뜨거워요. 아, 근데 이 온도가 40도에서 41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무난무난한데 시간이 지났을 때는 굉장히 아픔과 고통이 같이 찾아온다는 거. 그래서 시술하는 방식은 약간 부항 뜨는 잇모드랑 비슷한 느낌이고 잇모드보다는 조금 더 세심한 팁이라서 자국 자체나 멍, 붓기는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당일날 오후에 돌아다녀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냥 뭐 라면 먹고 부었나? 그냥 그 정도 느낌이라서 시술 후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요. 효과는 얘기를 해보자면요.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편이에요. 저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총 4회차를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얼굴이 이미 리프팅이 쫙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여기가 지금 굉장히 쫀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쫀쫀하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리프팅 자체로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단점은 이제 비용이겠죠. 비용이 상당히 조금 비싼 편이에요. 이거는 병원마다 받는 팁 종류마다 엄청 다르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팁을 지금 4회차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싼 거였고 팁을 줄이거나 횟수 자체를 줄이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비용적인 부분 빼고는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튠페이스는 앞으로도 조금 지속적으로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음은요. 여러분 윤곽주사 다들 한 번씩 맞죠? 저도 맞아요. 진짜 가끔 맞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바로 전날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윤곽주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제가 다니는 이제 피부과에서 가끔 이제 이벤트를 할인을 하길래 이제 윤곽주사가 이번 달에 할인을 하더라고요. 가서 맞았는데 저는 이중턱을 맞았습니다. 아! 제가 얼굴 라인에 자체 살이 엄청 있는 편은 아닌데 이중턱이 제일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중턱. 이게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맞았는데 전 어제 30C를 맞았거든요. 마취 없이 그냥 이중턱을 만들어놓고 주사를 퓨퓨퓨퓨 넣고 끝나는 시술이라 굉장히 간단하고요. 입장부터 퇴장까지 채 30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멍도 없고요. 주사 자극도 없고 붓기도 없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시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점으로 따지자면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죠. 저는 어제 16,000원 정도 내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두 번째로는 멍자국, 붓기, 뭐 자국이 거의 안 남다 보니까 뭐 오후부터는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저는 이중턱이 고민이었어가지고 이중턱에는 레이저 시술보다는 저는 이 윤곽주사가 가장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만족스럽긴 하고요. 단점을 꼽아보려고 했는데 단점은 굳이 저는 느끼지 못해가지고 만족스럽게 잘 받고 있는 시술이고요. 어제 받았는데 오늘도 그냥 별 티도 안 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 이제 바디 시술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바디가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20대 때는 진짜 바디 탄력감 장난 아니었고 살도 진짜 잘 빠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바디 시술을 받아왔는데요. 뚝 슈링크를 받아봤어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얼굴 잇모드, 얼굴 슈링크는 받아봤어도 이거를 바디에 한다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뷰티 시술 관련된 어플 있잖아요. 그 어플에 가끔 들어가는데 그 어플에서 바디 슈링크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저는 팔뚝을 받았거든요. 팔뚝에다가 슈링크를 쏴줘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래서 진짜 팔뚝에다 슈링크 쏴주네? 내가 하는 그 슈링크를 정말 팔뚝에 쏴주더라고요. 저는 1000샷 정도 맞았고 시술 초기 단계에는 아픔은 크지 않았는데 계속 맞다 보니까 약간의 아픔은 느껴졌고 저한테 이제 팔뚝살이 많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조금 더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없으신 분들일수록 아픔은 조금 더 세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받고 난 직후에 효과가 좋았냐? 드라마틱했냐?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전 딱 한 번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막 엄청 리프팅이 되는 느낌이나 짱짱해진 느낌은 엄청 받지는 못해가지고 이거를 한 번 받아서 그런가? 두세 번 더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약간 쏘쏘한 느낌이고 한 번 더 받아보고 결정을 더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뚝 슈링크까지 받았고 다음은 여러분 종아리 보톡스도 맞아봤죠? 종아리가요 점점점 두꺼워지길래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종아리 보톡스를 맞아봤는데 종아리 보톡스는 그냥 얼굴 보톡스랑 비슷하게 종아리에다가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격은 그 CC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예측을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 종아리에다가 축축축
놓는 방법이고 저는 꽤 많이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 주사가 6개인가 7개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많은 양을 맞았고요. 종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라인 있죠? 이 옆에 울룩불룩 튀어나온 라인은 걷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거나 약간 뛰거나 약간 그런 근육을 쓸 때는 이 옆쪽이 발달이 된다고 하고요. 이 뒤쪽은 전체적인 종아리의 근육이랑 부종, 붓기랑 조금 관련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옆쪽 위주로 맞았고요. 맞고 난 뒤에 지금 2, 3개월 정도 지났는데 후기를 얘기를 해보자면 확실히 다리 라인은 조금 예뻐졌어요. 저는 이제 치마를 입을 일이 많다 보니까 어? 다리 라인이 조금 약간 달라졌네? 옆에가 좀 달라졌네? 라는 느낌은 들고요. 그리고 이게 병원에서 시술을 하는 방식이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는 약간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리터치를 한번 하긴 해야 돼요. 그 울퉁불퉁한 게 주사가 들어간 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매끈하게 라인을 만들려면 아무튼 리터치도 조금 해야 되고 주사를 놓는 원장님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조금 꼼꼼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곳에 가서 주사를 맞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걷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 근육을 마비시키다 보니까 뭐 엄청 잘 뛰고 엄청 잘 걷고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뻐근하다. 그래도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니까 그 점은 크게 문제 없고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종아리 압박 스타킹을 꼭 착용해주세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도 뭔가 종아리 이런 거 좀 고민이신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꼭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좀 시너지를 높여주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몰랑이 분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받았던 시술들 또 얘기를 해보고 이제 후기까지도 얘기를 해봤으니까 요즘 시술 고민이신 분들 제 리뷰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